오늘 시간에는 에스겔 강의 아홉 번째 시간으로서 이스라엘 반역과 우상 숭배의 여정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기는 참으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천국 데려가지는 않는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목사님 책을 쓰셨다 해서 한 권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책을 봤더니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뭐 이런 책이에요. 영원하다! 예, 글 써놨어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징계는 할지언정 채찍은 내릴지언정 버리거나 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그건 바램이에요. 바램. 그런 말 없어요. 다 의역이고 잘못 해석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내가 지금 문제 있는 걸 고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니까요. 그분은 의사예요. 의사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면은 고쳐주신다고요. 그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분의 문제 없다고 맨날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나를 고쳐야지. 나는 안 고치고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 의사는 문제가 없다. 환자가 지금 문제지 의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디모데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 영원히 우리의 구원받는다는 구절이라고 해놨어요. 원하신다고 돼 있다고요. 원하신다. 바라신다. 바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거역함으로.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그랬지. 하나님이라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 문제 없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서 3장 9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에스겔 20장 말씀은 안식일 교회에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얼마나 안식일 있고 안식교에서 안식교는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 갈 사람 많을 확률이 많아요. 잘못하면 그쪽은. 그쪽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자우디가. 그런데 안식교가 무엇을 속이고 있는 것인가? 에스겔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이걸 좀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반역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셔야 했기에 아주 멸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아주 멸하지는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다음에는 회개 안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죠? 회개 안 했어요. 그리고도 얼마를 기다리냐?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40년 동안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40년 회개하지 않자 AD 70년에 완전히 끝내버려요. 깨끗이. 네,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반역의 여정, 이 반역의 여정은 크게 네 가지예요. 애굽 땅에서 반역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네, 광야,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반역하는데 광야의 반역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반역과 출애굽 2세대의 반역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반역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 네 개의 이 반역인데요. 이 반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심판을 행하시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하나 더 사나운 짐승. 네,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결국에 그를 해치는 이 네 가지로 심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은 것은, 이것은 3분의 1이 그렇게 한다겠죠? 예,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예, 그 성 안에서는 기근과, 그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이고, 3분의 1은 칼로 죽이고, 3분의 1은 포로로 흩날려서 간다겠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서 종로로 타다가 고생해서 돌려보내므로 그때 땅은 안식을 얻어요. 안식을, 희년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지고 땅에 희년을 쉬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반역의 여정 가운데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러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서요. 애굽에 있을 때의 반역, 애굽에 있을 때의 반역은 애굽의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애굽의 풍속은 음란과 이방신 숭배예요. 예, 음란 중에서도 근친상간, 그 다음에 수간 막 이런 거예요. 동성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는 계속 애굽을 동정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고 애굽의 신을,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려고 하는 이 광야에서의 반역이 있고, 원망, 불평이 끝없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감사를 해야 돼. 할렐루야. 감사를 해야 돼.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그 너희의 네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원망, 불평 안 돼요. 광야에 나온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풍속을 또 따르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풍속, 두 개 풍속이죠. 애굽 풍속과 가나안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풍속은 뭐냐면 여기도 음행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음행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보다 더 잔인한 게 있어요.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여요. 그래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고. 자기의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쳐가지고 그 산채로 그 아이를 죽여요. 이런 일을 아주, 이것이 가나안 풍속의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는데 그 풍속을 따라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싹 없애버리고 일부만 바벨론으로 옮겨놨다가 휴지를 주는 거예요. 땅도 쉬어라. 더러운 피를 그만 흘리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에 이제 그 있는데, 그 가나안 풍속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은 높은 산에, 높은 산마다 제단을 만들고, 또 푸른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 그 밑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늘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제단 쌓는 장소를 바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바마. 이것을 한글말로는 산당이라고 합니다. 산당. 산에 있는 당이다. 집당자죠. 산당이라는데 바마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되면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각 동네마다 바마를 두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에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 표현을 하자면 각 집에 제단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요것이에요. 요거. 요렇게 가서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언하고 안수해주고 이렇게 다 망하는 짓이 그 짓이에요. 그것을 오늘 정확히 얘기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은혜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섬겨야 제대로 섬기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심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0장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20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3년이 되던 해에 받은
이러한 그때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들을 안 가르치겠다. 왜?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 72명이 벽에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나안의 우상들을 다 그려놓고 곤충부터 시작해서 다 우상 각 동네만큼 많은 우상을 그려놨다잖아요. 거기서 분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또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누구의 말을 더 믿냐면 점쟁이 말을 더 믿어. 근데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거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안 되면은 목사도 점을 치러 가. 네? 점 보러 가는 거예요. 네. 그 점 보러 가는 게 뭔지 알아요? 예언 받으러 가는 거예요. 결국에. 네. 결국 예언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는 이스라엘 장로가 말하는 것 자체를 난 용납하지 않겠다.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가증한 인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쭉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너에게 물으러 온다 할지라도 에스겔아 절대 얘기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해라. 너희들 내가 용납하겠니? 이 가증한 것들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지난 시간에 일부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5절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 특히 근친 상간, 수간, 동성애 이런 것에 물들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한 절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자, 20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찾아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찾아가서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며 끄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것을 숭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혹을 빨리 받겠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참 신비한 거예요. 불교는 보이는 게 있잖아요. 불상이 있잖아요. 그냥 그 앞에다가 다 공력을 하면 될 거라 같다고 그 무슨 보이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슬람은 보이지는 않아도 동쪽이 보이는 것이야. 모든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학생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대학교마다 그 예배 처소가 있어요. 이슬람 그 카페트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 하루에 다섯 번씩 그 시간 되면 메카를 향하여 웅덩이를 들고 이렇게 그 경배를 한다니까요. 동쪽을 향하여 그렇게 예, 그들은 예, 이스라엘은 동쪽이지만 여기서는 서쪽이죠. 그걸 향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보이는 어떤 것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이는 것을 절대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도 믿는 거 보면 참으로 대단해요. 옆 사람 얘기합시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시작. 참으로 대단. 네. 아니 보이도 안 나. 그런데 그것이 이 목사는 있는 것처럼 얼마나 얘기를 잘해요. 그죠? 야, 참 신기해. 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게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저에게 있는 성령 여러분에도 같이 있으니까 이게 통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깨닫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러나 하나님 절대 만들려라. 만들면 그 다음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들면. 왜? 거기에 무슨 그 물건이 용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 그 신적 대상이 전능자인데 신적 대상을 어디 가버리고 물건이 진짜 무슨 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절대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에 경배하면 그 물건에 누가 와요? 귀신이 와서 받으세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니까 절하면 절할수록 저주가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빌면 빌수록 향을 피우면 피울수록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죽은 자 앞에 가서 우리가 절하거나 향을 피우거나 국가꽃을 바치면 안 돼요. 그걸 하면 반드시 저주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없애버리려고 했으나 당신의 이름 때문에 왜?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잖아요. 뭐요? 자손 번성 축복.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축복. 약속했는데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모세를 보내서 구출했다라고까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이게 10절입니다.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자, 광야로 나와서 여기에서 안식일 하다가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뭘 줬느냐? 애굽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뭐냐? 왜 숭배했을까 했더니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 어떤 법이 있었으면 그것을 잘 지켰을 텐데 법이 없잖아요. 법이.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불러서 야, 나만 섬기면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나만 섬길래? 그럼 우리가 언약을 맺자.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한다면 자손 만대로 복을 줄 것이고 농사는 모든 땅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곡식과 포도나무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양이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너희 자녀가 복을 받게 할 거니까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예. 그러면은 믿고 따르오냐?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귀신을 섬겨야 되고서 저주가 임한다. 그것을 해서 언약을 체결한 것이 시내산 언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걸 지키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저주가 되어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미리 가르쳐준 것이 율법이에요. 뭐라고요?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불러내자마자 하신 일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그들에게 주면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면 율법을 반드시 어기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성막법을 주셨어요. 무슨 법을요? 성막법을. 성막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서받는 거냐. 이것이 법이 성막법이에요. 그것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십계명은 뭐예요? 도덕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서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만드는 법이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그래서 이 의식법을 줬는데 이 의식법이 제사법, 절기법, 정결법, 음식법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법을 줬는데 이 의식법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율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율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율례. 여기 율례라는 말은 의식법이나 후카라는 말은 의식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율례라는 것은 의식법. 예, 이거 죄를 짓게 됐을 때 어떻게 깨끗함을 얻고 용서를 받느냐 이것이 의식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제용 율법이 들어가면 도덕법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걸 어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라 했고요. 그 다음에 내 규례를 알겠다. 규례라는 것은 다른 데서는 법규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미시파트 해가지고 이것은 재판법입니다. 무슨 법? 재판법. 이런 일이 닥칠 때 이렇게 재판을 하라라는 재판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 율법은 세 가지예요.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이 도덕법은 십계명,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의식법은 여기에서 율례라고 나와 있고요. 후카. 그 다음에 규례라고 나와 있는 것은 재판법입니다. 예, 미슈파트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라고 여기는 안 나오고 율례와 규례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율법도 나와요. 자,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 그게 몇 장 몇 절이냐면 느헤미야서 9장인가? 네. 느헤미야 봐봐요. 에스라, 느헤미야. 9장 29절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요. 자, 왜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냐면은 안식교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뭘 말하냐면 율법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여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바울의 신학입니다. 이게 이쪽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바울의 말만 해석만이 맞는 건 아니에요. 바울의 말도 성령의 감동으로 준 거기 때문에 바울의 말도 맞는데 보통 개신교는 바울의 말만을 알아. 아시겠죠? 그런데 안식교에서는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어요. 더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준 법이지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려고 준 법이 아니라는 이 에스겔서와 느헤미야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만 계속 다니다가 안식교를 가면 폭 빠져버리는 것이 전혀 다른 쪽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교 가면 사람이 혹 빠져버려요. 혹 빠져버리는 거예요. 안식교 엄청나게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안식교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는 완전 이단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단이고 이건 100%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냥 신천지 빠지면 그냥 100% 가요. 그러나 안식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 안식교에서도 회개하면은 천주교도 뭐 완전한 이단은 아니잖아요. 천주교에서도 제대로 믿게 되면은 회개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거든요. 100%는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교에서는 뭘 말하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게 된 것은 그 율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정죄하려고 죽이려고 준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준 법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독특한 기독교 종파예요. 그걸 말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스겔에서는 의식법과 재판법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게 하기 위해 주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십계명을 너희에게서 살게 하게 주었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9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을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계명. 이 계명하고 그 다음에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법. 예. 그래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준 거지. 그러나 제가 그랬습니다. 정확히 성경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사람이 준행하면 생명을 얻을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을 주셨지만 사람이 완악해져서 죄를 짓고자 노력하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의식법은 예수님이 예표이기 때문에 안식, 그 다음에 뭐 유월절 다 예수님 예표잖아요. 제사, 속죄제사, 속죄제물 다 예수님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그 율법, 의식법은 폐지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법으로 완성이 되어버리고 재판법은 하나님 재판할 거니까 우리는 예, 의식법과 도덕법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의식법으로 완성이 되었고 도덕법은 살아있어요. 이 도덕법이 살아있다면 도덕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저주를 안 받습니다. 도덕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23절에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그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따라가서 율법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우상 숭배 노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를 침상에 던질 거다. 너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는 환란에 던질 거다. 그래도 안 되면 네 자녀를 죽일 거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 개신교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저주를 받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어도 병원에 가면은 권사님 부르면은 수도 없이 응답을 한다니까요. 왜? 예수 믿어도 그런 저주를 받아서 심상에 이 병원에 입원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십계명을 지켜. 그것을 지키면 뭐요? 생명을 얻고 건강을 얻고 축복을 받을 계명인데도 이 계명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미워해서 살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탐심이 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교에 공부하는 것을 우리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그쪽으로 공부를 다 했거든요. 싹 공부를 다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이단이고 뭐 상관없어요. 가서 다 공부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왜인데 안식교는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공부를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성경을 훨씬 더 폭넓게 공부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흠들이 있는데 이 결정적인 흠들이 뭐냐? 결국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볼까요? 이 결정적인 흠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이거. 마지막에 가서 잘못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그들은 목숨처럼 여겨요. 안식교 가면 반드시 이 구절을 배워야 되고요. 에스겔서 20장을 배워야 돼요. 안식일 거기하고. 김신혜 집사님 물 한 컵 갖다 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여기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제가 여자 늘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여자는 음녀가 아닌 반대쪽 정결한 처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구원받을 자가 나왔고 유대인 중에서 그 다음에 교회 중에서도 이 여자가 예, 결국에 이 여자 후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천국 간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앞으로 구원받을 자예요. 그럼 어떤 구원받을 자가 있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어디서 가르친다고요? 안식교에서. 안식교에서 얼마나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만 믿는다는 거 십계명 안 지켜. 그러니까 온갖 저주를 다 받아. 그러다가 회개치 못하면 지옥에 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교는 얼마나 웃기냐면 이제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건 폐지되지 않았다. 그런데 폐지되지 않았다. 이것을요. 십계명만 폐지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식법도 폐지 안 됐대요. 안식교에서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요. 네? 웃겨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안식교는 여기에 계명은 뭐라고 하냐면 십계명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 계명.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제7일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666표,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을 지킨 사람들은 전부 짐승의 표를 받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자기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주일날이 날일자가 태양일이잖아요. 태양날. 그래서 태양신인 니므롯과 다무스 계열의 그쪽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쪽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날을 신격화시켜가지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원래 안식일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되는데 태양신 날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의 아들 단무스를 경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우상숭배가 된다. 이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래가지고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 제7일 안식교로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속이는 거죠. 그러나 한마디 하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복수. 계명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다 포함한 거지. 안식계명, 넷째 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14장 보세요.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반드시 안식교가 믿고 공부해야 돼요.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여기 계명들이에요. 네. 자기들 지금 그냥 계명 아니에요. 그냥 넷째 계명, 안식 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네. 다 지켜야지. 요한계시록 또 20장 넘어가서 안식 계명 반드시 공부해야 될 거예요. 20장에 보면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서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데 자기들만 이 주일을 태양신의 날에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자기들은 제7일 안식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저 계신 것들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 가서 이제 공부하면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다시 넘어옵니다. 에스겔 20장 자 우선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울이 말하는 것과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거 그걸 우선 알아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 안 지키면 저주 주려고 준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서 비로소 알게 될 것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가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율법을 주어가지고 우리 엄청 딸상을 못하고 그렇게 저주를 주는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거기 따라가면 마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주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준 것이 율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좋은 뜻으로 준 거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결국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지키는 거다며 고르반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이 부모를 공경할 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나쁜 의도로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안 지켜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십계명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 십계명을 안 지키고 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은 배울 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여기 안식일은 안식일들이에요. 안식일들. 뭐라고요? 내 안식일들을 주어. 여기 안식일들이 12절에 나오고요. 13절에도 안식일이 나와요. 16절에도 또 나의 안식이라 나의 안식이라고 나와요. 나의 안식일. 전부 다 나의 안식이래요. 그 다음에 또 20절에도 나의 안식일. 21절에도 나의 안식일. 24절에도 나의 안식일. 계속 나와요. 근데 전부 다 안식일 드립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기를. 자, 민수기 28장을 봅니다. 안식일은 절기의 시작입니다. 레위기 23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안식일의 시작은 아니 절기의 시작은 뭐라고요? 안식일부터 시작이에요. 안식일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초막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제7일 안식일은 주간의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하십니다. 주간의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간. 주와 주 사이에 있는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절기의 안식일도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28장.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절기의 안식일은.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이 안식일, 주간의 안식일이 있고 절기의 안식일이 일곱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28장 보면 아, 16절부터 보는데요. 무교절의 첫날이 안식일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달 15째 날, 이게 무교절이 시작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명절이니 이레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 1월 15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의 개념은 뭐예요? 그날에 일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날 무교절의 첫날도
유월절은 아닙니다. 무교절의 첫날도 안식일, 무교절의 마지막 날도 안식일이에요. 25절 봅니다. 민수기 29장 25절 시작. 일곱째 날에는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과 둘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날로 안식일, 그 절기 안식일이에요. 26절 봅니다. 26절 시작.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날도 그날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것도 아시겠죠? 절기 안식일인 거예요. 그 다음 29장 1절. 네, 이것은 나팔절 첫날이, 네, 나팔절 그날이 또 안식일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일어나서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도둑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 나팔절 첫날, 나팔절도 안식일이에요. 다섯 개 나왔어요. 이게 두 개 남았습니다. 자, 29장 7절. 29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다섯 개, 네 개 지금까지 네 개 나왔어요. 다섯 개는 네 개 나오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일곱째 달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건 속죄일. 예. 7월 1일 날 이 그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 날이 이렇게 속죄일입니다. 속죄. 속죄일도 일하지 말라. 다섯 개 나왔어요. 이제 초막절 첫날과 마지막 날이 또 안식일입니다. 12절입니다. 29장 12절. 시작.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그렇다고 나왔죠. 그 다음에 35절. 35절. 시작. 여덟째 날에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여덟째 날에는 장만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대.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에스겔서 20장에 나오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안식일 들을 지키라는 말이었어. 그러니까 안식일 들은 뭐요? 절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절기의 기본이 뭐요? 주간의 안식일이 기본이라.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주간의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을 지키라. 주간의 안식일이 누구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을 주리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5장 7절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그 다음에 뭐 오순절, 성령강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날의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7일 안식일이 7일날이 지키거나 또는 절기 안식일 예전 유월절을 안 지키 하나님에게 유월절 지키라는데 유월절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해요. 아시겠죠? 예. 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 20장.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들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게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일주일에 주간의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은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첫 번째 표지가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했어요.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 예,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이게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나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했듯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이거 여기 이 안식일은 주간의 안식일이에요. 주간의 안식일. 근데 이것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깨뜨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일주일에 하루를 자기를 창조하고 자기를 구원하는 신에게 감사하지는 한 날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너의 영혼은 그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은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의 안식일법은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정해놨고요. 그러나 의식법에서 절기법에서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나 절기들을 지켜야 돼. 이것은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데가 절기 안식일 지킬 필요 없어요. 예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에 들어있는 안식일의 그 교훈과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승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이
그 안식하라는 말이 원문은 샤바트인데 샤바트는 그치라 그만두라는 말이거든요. 세상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 나와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민수기 읽어보게 되면 광야에 나무러 가다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아예 그 성을 문을 닫아버리라고 그래요. 왜? 상인이 와서 물건을 팔려고 오니까 닫아버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어떤 그 지킨다는 이 개념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면 일주일 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와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니까 그렇게 성화되었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요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들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들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쏘아서 아주 멸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아주 멸하려고. 그러나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아주 멸하지 않은 출애굽 1세대에 한 얘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린다기도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데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진정한 부자예요. 이것이 영안의 부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요 물질을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내 영혼이 천국 가면 완전한 안식에 들거든. 할렐루야. 네,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2장 3장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이 들어갈 때를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 2세들은 어떻습니까? 18절 이하에 출애굽 2세들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 출애굽 2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윤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나의 의식법,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나의 규례, 재판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고 불의한 재판을 막 행하고 강한 자는 빼앗아가고 약한 자는 막 못 살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들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이 세대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다고 말이야. 그러나 22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아직 가나안 땅도 주지도 않고 광야에서 멸해버리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이끌 힘도 없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욕할까 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살려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보세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방인 중에서 흩어서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칠 것이다. 이게 신명기 12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이방 민족이 흩을 것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전쟁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나중에 종 될 거예요. 흩어버리거나 포트 피플 되거나 흩어버리죠. 그렇게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이는 그들이 나의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윤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들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였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어때요?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계속 섬기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가들어 가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못 버려요. 그래서 가나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군대로 들어와가지고 여리고성부터 정복해가지고 열두 지파로 나누잖아요. 열두 지파로 나눠서 한 350년 동안 살다가 사사들이 그때 나와서 가끔 가다가 이제 통치를 했죠. 그러다가 왕을 세워달라니까 사울왕을 1대 왕으로 세우고 2대 왕을 다윗, 3대 왕을 솔로몬. 솔로몬 때 나라가 갈려요. 솔로몬이 타락을 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열 지파가 북쪽으로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첫째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만드는데 북쪽에 가서 열 지파가 올라가서 또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또 만들어놔요. 똑같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어떤 자기 조상들로부터 숭배하던 그 우상 숭배가 뼛속 깊이 들어있어가지고 상황만 되면 그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상황만 되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도 또 우상 숭배를. 그래서요 그 조상으로부터 잘못된 전철의 고통을 통하여서 자기가 배우지 못하면 자기가 그 고통을 또 당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죄까지 범해내면요. 26절 보세요.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혀. 그러니까 이 그들이 놔뒀는데 하나님 놔뒀는데 장자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 몰렉신 막 이런 금호수신 이런 신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17대 18대 넘어왔거든요. 왕이. 그런데도 더 악화가 됐거든. 나는 이제 더 이상해. 요시야 아들 때부터 그때부터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없애버린 거예요.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들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끝나요. 싹 끝내버려. 하나님, 더 이상의 여기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때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그래서 에스겔 때 회개를 외치지도 마라. 더 이상의 나는 여기에 소망이 없음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나쁜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습성을 배운 겁니다. 또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습성을 배웠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음행과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그대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원 일곱 족속이 숭배하던 우상 숭배 습관을 또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또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마요, 바마. 자, 바마. 28절로 29절입니다. 산당을 세우는, 산당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산당에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의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나. 바마 1번 내려가면 바마는 반은 다닌다는 뜻이요. 마는 무엇이냐. 무엇하러 다니느냐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산당으로. 산당이라고 높은 산에 당을 지어놓고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 이런 나무 아래에서도 이런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성이 있는데요. 이것이 에스겔서 6장에도 나옵니다. 6장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그 산당 있잖아요. 산당은 개인 제단을 쌓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지 않냐고 신명기 12장 읽어보게 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둘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절대 산당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신명기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각 개인의 제단을 만들어서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집회를 예배드리는데 거기에서 영적 교제를 안수받고 예언받고 막 이러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럼 망한다, 그게 망한다. 너희들이 이제는 이 그때는 없을 때 예배당이 없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예배당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각 계단에서 섬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솔로몬 때 같은 경우는 기부원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기부원에 뭐가 있었어요? 산당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기부원 산당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는 산당이 솔로몬 왕 때는 아직 성전을 안 지었고 이제 기부원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뒤로 산당을 이제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 전까지는 산당을 임시로 허용을 했어요. 북한도 지금은 교회가 없으니까 각 개인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당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당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각기 자기가 또 처소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상하게 빠진다 그 말이에요. 자, 6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곤 내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릴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트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의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병폐가 계속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에 있는 우상 숭배의 정신을 갖다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각기 산에다가 또는 푸른 나무, 여기서 푸른 나무는 뭐냐면은요 단무술을 상징해요. 단무수. 태양신이 햇빛을 비춰가지고 나무를 굴창하게 만들어서 태양신이 나무의 정기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푸른 나무, 이런 나무 앞에가 나무에서 제사드리는 것은 태양신에게 제사드리는 가나안의 변종된 태양신 숭배의식이에요. 태양신만 숭배한 게 아니라. 그래서 푸른 나무 큰 당산, 우리나라는 당산나무죠. 이런 나무 아래 가서 거기다가 집세기 돌려놓고 고추도 달아놓고 거기다가 명태가리 명태 갖다 놓고 절하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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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옛날에 님으로 단무수 숭배하던 그 식이 그대로 전래되어서 당산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태양신 숭배 의식의 변형입니다. 이것을 가나안 민족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서 없애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는 그전에는 함께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예배당,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다음부터는 없애라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안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4대 왕 요사밧 왕이 열왕기상 열왕기상 3장입니까? 열왕기상 22장 43절 읽어보게 되면 요사밧 왕이 처음으로 산당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못 이겨요. 왜? 백성들이 아우성이라 못 이깁니다. 그러다가 누가 진짜 본격적으로 하게 되냐면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본격적으로 일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읽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본격적으로 산당을 없애려고 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도 결국에 그의 아들 므낫세 때 다시 회복돼 버려요.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완전히 산당을 그냥 다 다시 우상 숭배를 다 모든 아세라 신까지 다 막 숭배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에 다시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산당을 없애는 일을 아주 고국적으로 수행합니다. 요시야가. 근데 요시야의 아들 때 여호와서 여호야 김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아들에서 완전히 또 산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를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디 집회 있다 이렇게 가는데 공식적이지 않은 어떤 데 모임에 가서 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팔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귀신의 사표, 귀신의 예언을 듣고는 거예요. 반드시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한 거예요. 호세아 4장 한번 볼까요? 북이스라엘은 더했어요. 호세아 4장. 북이스라엘은 아예 남유다로 못 가니까 더한 거예요. 호세아 4장 13절.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나무들에게 묻고 그들의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산당이죠.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푸른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해. 음행과 간음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이나 동네에 푸른 나무, 큰 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데 가가지고 네. 그래서 높은 산 위에서 태양신 숭배하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태양신의 아들 단무수신 숭배하고 이렇게 산 습성을 누구도 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버리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너희 나라를 없애겠다. 우리나라에 지금 무당이 5만 명인가 얼마인가 있대요.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성황을 이룬답니다. 지금 어려운 시절에. 이민을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성황을 이룬대요, 지금. 1970년대만 해도요. 이거 하고 마칩시다. 다음 주에 또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는 더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하고 1970년대만 해도 동네마다 단골레가 있었어요. 동네마다 당산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올 때 당산나무, 또 뭐 새 같은 것을 그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하 여장군 무슨 이런 게 사람처럼 나무에다가 새겨가지고 여장군, 남장군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동네 소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비둘기처럼 그렇게 새처럼 만든 것은요, 전부 천사를 상징해 타락한 천사를 변형시켜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천사 날개 있는 천사를 바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고 뭐 이런 것들 결국에 이런 것들이 그 세미라미스 니므로 신을 상징하고요, 푸른 나무 단무스를 상징하고 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전래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게 다 있었고 동네마다 단골레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70년대 그때부터 80년대 넘어오면서 동네마다 다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동네마다 교회가 생기니까 두 가지 가치가 못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단골레가 없어지고 성황당이 없어지고 당산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배불러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다시 또 무당을 찾아가는 시대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이 나라 망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치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다음 주 얘기야. 정치에 관한 이야기 어떤 나라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이제 더 다른 얘기 하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거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따라가지 말고 애굽의 우상 숭배, 항상 여기에 그 미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주 멸하고 우리를 때리는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갖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를 구원한 자기 남편 같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을 저지러서 다른 외간 남자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는 날 이 민족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